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민들은 자유를 되찾게 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시정에 불통을 꼬집은 시민사회단체와 맞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였지만 서로의 잘잘못만 지적하며 결국 불통만 재확인했습니다.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해외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선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정기적인 전세기 확대뿐만 아니라 전기노선 확보도 시급합니다. 정부와 호남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광주 전남 무소속 시장 군수를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한석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자유를 되찾게 됐는데요.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활동하는 시민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직은 마스크 착용이 더 익숙하다는 반응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영화관. 마스크를 벗은 채 상영관을 빠져나오는 관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마스크를 계속 벗었다 썼다 하기 조금 번거로운 감도 있어서 그냥 아예 벗고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이제 마트와 공연장 등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스크 없어서 못 들어온 적도 많았었는데 다시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좁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쓴 채 공부해야 했던 학생들 역시 모처럼만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확실히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고 수업에 집중도 더 잘 되고 입모양도 보이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친구들과 친하게 더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년 3개월 만에 바뀐 마스크 방역 지침이 아직은 낯설다는 시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실내 시설에서 만난 시민들의 70-80%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쓰듯이 써서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당분간은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기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한번 걸리면 이제 일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으니까. 여전히 이전과 같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이 대표적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장을 보다가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대합실이나 승강장과 달리 실제 탑승할 땐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 광주와 전남에선 각각 2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258명, 전남에서 237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49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1일 확진자 수는 설 연휴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광주시정에 불통을 꼬집은 시민사회단체와 맞장 토론에 나섰는데요. 복합 쇼핑몰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였지만 서로의 잘잘못만 따지면서 결국 불통만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간담회를 제안한 시민사회 단체 측은 강기정 시장의 화답에 고마움을 전했고 강 시장도 광주시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요 현안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족 문제를 꼬집자 분위기는 점차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강 시장이 공직자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철밥통으로 인식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시민단체 측은 격한 단어에 거시기하다 민선 7기에서 8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신영파크 호텔 공유화 사업이 공론화 과정 없이 민선 7기 민간적 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 지적하자 강 시장은 다시 한번 발끈했습니다.
제가 어떤 발언한 것을 그러면 시장은 발언을 못합니까? 아무것도 결정할 때까지?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못하러 시장을 뽑고 민간정 협의회에서 다 하시지. 복합 쇼핑몰 추진 과정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혹시나 사업자 측에서 과장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바로잡아주면서 어떤 정보들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좀 올바른 정보 공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강 시장은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나 신세계를 어떻게 볼 건가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 광주에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나쁜 광주 시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으로 영향을 받게 될 중소상공인과의 소통기구를 고민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제되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그런 이유로.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복합 쇼핑몰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 논의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기회도시 광주를 위한 소통과 협치를 주제로 만들어진 시장과 시민단체와의 전례 없던 간담회였지만 오히려 서로의 잘잘못만 따지면서 불통만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태국에서 모집된 관광객 170여 명이 무안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전남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위해서는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무안공항의 부정기적인 전세기 확대뿐만 아니라 전기 노선 확보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 국제공항 입국장에 해외 관광객들이 줄지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세기편으로 전남을 찾은 태국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방콕 현지 전세기가 무안공항에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74명의 관광객은 태국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신안 퍼플섬과 목포 해상 케이블카 등 전남의 유명 관광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방문회에 맞춰 내건 3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에 빠진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2년여 만에 4개국 8개 노선의 전세기가 다시 물꼬를 텄지만 정기 노선은 아직 없습니다. 성수기에만 반짝 운항한 뒤 다시 휴항되는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여전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직접 태국을 찾아 전세기 협약을 추진한 데 이어 다음 달 베트남을 방문해 추가적인 관광 노선 확보에 나섭니다. 여기에 3월부터 시행되는 무사증 입국에 따라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관광 세일즈를 펼칠 방침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남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무사증 제도를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금과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노선 확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호남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호남을 찾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시장 군수가 있는 전남의 현장을 주로 챙기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둔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오는 4월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을 찾았습니다. 조 의원은 순천 웹툰센터와 국가정원을 둘러보고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우리 국가 예산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관규 순천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하며 화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탄소 제로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게 선도적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 오셔서 저는 큰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정인하 광양시장을 만나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둘러봤습니다. 내일은 목포세라믹 산단과 고화도, 영광에서는 복룡제 가뭄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지 대부분 무소속 시장 군수가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국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옆 테이블에 전남 무소속 시장 군수를 앉혔고,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광양, 목포, 영광 등 무소속 단체장들만 따로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의원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 한두 분만이라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 3명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거두며 호남 공약의 불씨를 마련한 국민의힘. 여순 사건과 5.18과 같은 과거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차별 없는 호남 출신 인사 발탁 등이 진정성 있게 드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 신세계 소액 주주들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봤다며 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광주 신세계 소액 주주 권리 찾기 운동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주당 3,750원의 현금 배당과 분리선출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정용진 부회장과 신세계 간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봤지만 소액 주주들은 주가 폭락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부적절한 개발 행위를 허가한 광주 북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광주 북구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 개발 제한 구역 3곳에 절토나 옹벽 쌓기 등 부당한 행위를 허가해준 공원 녹지과 직원 2명에게 중징계, 3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문제가 된 개발 행위 허가가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할 내용이라는 회신을 받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며 24살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21년 11월 귀신을 내쫓는다며 24살 친딸을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 귀신을 쫓겠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을 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판시했습니다. 파프리카 재배온실에서 불이 나 요리온실 일부가 탔고 파프리카 30여 톤이 탔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 장성군 황룡면의 한 파프리카 재배 요리온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온실 2,458제곱미터가 탔고 재배 중이던 파프리카 30여 톤이 타 소방서 추산 약 1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온실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180억 원어치의 경유를 불법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해지방해경청 광역수사대는 2021년 10월부터 3개월여 동안 35차례에 걸쳐 경유 18,000톤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유류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국내 정유 공급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업체 소속 러시아 선적 유조선에 경유를 적재한 뒤 중국 선박과 접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100도를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모금을 마쳤습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기준 모금액이 48억 4,500만 원으로 온도탑 수은주가 100.2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지난 25일 목표액 99억 2천만 원을 달성했으며 기부금액은 내일까지 계속 집계될 예정이어서
최종 수은주는 이보다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광주 북구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활동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운암동에 조성됩니다. 광주 북구청은 광주광역시 운암동, 옛 경양수교부지에 총사업비 133억 원을 투입해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짓기로 하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연면적 4,0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내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